예, 또할 것이고, 제가 노자는 많이 해서, 오늘은 이제 장자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장자에 대한 이야기 잠깐 이제 도입부에 들어가면서 이제 오늘 그 다음 주 장자 얘기를 할 겁니다. 이 장자요, 노자, 장자, 노자, 장자, 노장, 노장 거리는데, 실상 노자와 장자가 하나로 묶인 거는요, 그 노자, 장자, 그 후에, 회남자 같은 책에서야 노자와 장자를 묶어요. 그전에는 묶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흔히들 아는 것처럼 이렇게 묶는 거 있지 않습니까? 유파를 나누는 거. 그게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회남자라는 책, 한 전국 말기, 이때에 나온 회남자라는 책에서 야 노자와 장자가 만납니다. 당연히 노자에는 장자에 관한 이야기가 없죠. 그런데 장자에는 노자에 관한 얘기가 종종 나옵니다. 그런데 장자에서 그려지는 노자는 대체로 다 좋아요. 대체로 훌륭하다. 그리고 노자의 말을 빌려서 이런 말이 있었지 않느냐, 이런 좋은 말이 있었다. 이런 상황이 바로 이런 것이다. 이렇게. 약간 이제 금언처럼 딱 정의해 주는 용도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노자와 장자는 아주 친화적인 사람, 친화적인 이제 생각을 갖고 있었던 유파죠, 유파.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알고 있는 유파라는 거 지금 유가, 도가, 무가 정도 확실하게 나눠서 구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도 뭐 음양가, 음양을 위주로 한다든가 뭐, 종횡가, 우리 종횡 정치에서 이렇게 합종연애하는 종횡가, 뭐, 이런 사람들. 그리고 하다못해 농가도 있었어요. 농가도 상당히 강한,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농사 짓는 게 최고다. 뭐, 헛소리 하지 마라. 진짜, 머리 굴리지 말고, 농사 짓는 게 최고다. 그것도 당연히 요즘식으로 얘기한다면 프래그마틱한 거죠. 먹고 사는 일이고. 그리고 현실에 대한 중시죠. 사실 인도 철학에도 그런 진짜 오늘의 삶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식의 파가 로카야나라고 파가 있었어요. 그게 인도 말이지만 영어랑 똑같다고 그랬었잖아요. 그 인도 유로 변화 언어니까 로칼의 뜻이에요. 로카야나예요. 로카야나가 로칼. 무슨 얘기냐면 이땅 지금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유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유파들은 이제 현세주의자들이죠. 무슨 뭐 미래가 어디 있고 과거가 있고 과거는 지나간 거고 미래는 오지 않은 건데. 물론 불교에서도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과거 없고 미래 오지 않았는데 왜 근심 걱정을 하니? 이 현재를 누려야 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어저께도 저 스님이랑 대담하는 게 있는데 선이라는 게 결국 절대 현재를 깨닫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오늘을 누리는 거, 요 지금 시점을, 이 현재성을 쭉잘 끌고 나가 보세요. 이것처럼 행복한 게 없습니다. 전에 어떤 그 스님이 요가를 이렇게 가르치면서 하는 얘기가 시작이 뭐였냐면 자기의 몸이 아파도 꼼짝을 못 했대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걸어 다니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행복인지 아십니까? 제가 병석에 누워 있어서 알아요. 몇년 고생하다가 이제 드디어 요가를 통해가지고 건강을 회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뭐 요가 이제 비디오 테이프도 만들고 옛날이니까. 그래서 제가 저도 이제 그 양반 걸 열심히 봤어요. 근데 그거를 저한테 소개시켜주는 분은 위암으로 참 10여 년 전에 죽었고, 오히려. 바짝 말라가지고, 제가 노상하는 게, 그 양반 술안 먹어서 죽었다고, 위암 걸렸다고. 왜냐면, 술 먹으면 이제 잔 많이 돌리고 해서, 간에 면역성도 생기고. 아, 저도 몰랐는데, A형, B형, C형 다 생겼대요. 주사 안 맞았습니다. C형 하나가 안 생겼다길래, 맞아야 됩니까? 하고 보건소 갔더니, 이거 2년 후에 또 맞아야 된대, 매년. 그래서, 그러려면 안 맞는다고. 한 번에 끝나는 건내 맞겠습니다. 근데 안 된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갔더니 다 생겼다고, 항체가. 그게 주로 예전에 술 돌려서 그렇다고 저는 확실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술 많이 먹는 사람들이 마늘 많이 먹지 않습니까? 예, 마늘이 이렇게 위암에 좋다는데 그분이 친했는데 술 한 잔 안 먹고 노래는 좋아해요. 그래서 노상 우리 데리고 가가지고 이렇게 대리운전, 그러니까 운전만 해주고 노래 부르고 우리는 술꾼 들어 술 먹고 셋이서 어울렸는데 고급 미술 사학과랑 러시아 과랑 저렇게 어울렸는데 근데 그분이 참 안타깝게도 일찍 갔습니다. 이게 위암 때문에. 아이고, 정말 저 가슴이 많이 아팠죠. 예. 근데 바로 그러니까 현세를 즐기는 거, 현세를 즐기는 게 뭐냐. 그러니까 아까 로카야라 얘기했고 절대 현재를 누리는 거. 어느 순간 이렇게 걷다 보면 이렇게 약간 여기 땀이 한 방울 맺힌다든가 할 때 쾌감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아니면 커피 한 잔 먹었을 때 그 향기와 촉감. 예. 그런 것들을 절대화시키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과거 보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로카야나 같은 사람도 있었고, 인도 유파 중에서는 그 로카야나는 이제 불교 쪽인데, 아예 불교랑 상관없이도 차르바카라고 먹는 거, 먹는 것만 최고다. 이 차르바가 이제 먹는다는 뜻이랍니다. 차르부가. 그래서 먹는 게 최고다. 요즘 텔레비전에 보면 먹방 TV 아닙니까? 왜 이렇게 먹는 게 많이 나오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즐거운 일입니다. 먹는 얘기는. 그래서 사실 가장 대화 중에 좋은 대화가 사실 먹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정치 얘기가 가장 위험하고 좀 있어 싸워요. 그럼 제가 싸울 것 같으면 이제 그 다음에 제가 먹는 얘기를 하면 좀 넘어갈 때도 있고 한번 열을 받으면 끝까지 해가지고 또 싸우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이제 정치 얘기 잘 안 합니다. 주로 먹는 얘기. 그래서 사실 먹는 얘기를 아까 취두부 얘기하고 취두부 어디가 잘해 뭐 음식은 뭘 잘해 이거 얼마나 즐거운 건데요. 그리고 정보 야 뛰어봐 어디야 어디가 제일 좋아 나도 가보게 이런 거가 참 즐거운 겁니다. 예. 이 노자와 장자도 어찌됐던 아까 얘기한 것처럼 농가들은 이제 농사 짓는 게 제일 좋다라고 하고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농사 짓는 얘기는 별로 안 했어도 뭔가 생각이 비슷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사마천의 아버지인 사마덤이 여섯 종로로 나눴어요. 그게 육가요지입니다. 여섯 종로로. 이 중에 하나가 바로 도가고 도가에 속한 게 바로 노자, 장자 이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가, 도가, 무가, 뭐 음양가, 종양가, 농가 뭐 이렇게 대략 나눈 것이겠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요즘이야 옷 입은 거 보고 저 사람이 뭔지 모르지만 예전엔 다 알았잖아요. 신분제도 아니에요. 옷이라는 게 결국은 뭐 양반 권력들 나누고 이렇듯이 그 당시에 이 유파들에 따라서 옷도 다르게 입었어요. 자기네들 무리끼리 옷도 다르게 입고 하다못해 쓰고 있는 모자도 다르고 뭐 이렇게 뭐 평등주의자들은 모자를 이게 뾰족하게 안 썼답니다. 이게 빡 깎아서 쓰고, 꼭. 나는 이제 평평하게 살겠다. 평등을 원한다. 이렇게 모자도. 이렇게. 그런 식으로 정말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얘기하는 장자가 노자와 장자. 이렇게 엮어졌지만, 정말로 노자와 장자가 같을까? 라고 또 우리는 또 묻습니다. 그 다른 점 하나 꼭 말씀드릴게요. 한번 보십시오. 너무 재밌습니다. 그 다른 점을 학계에서도 잘 몰라요. 전문가들도 자꾸 노장 하니까 하나로 자꾸만 봐요. 그런데 다른 점이 있어요, 있기는. 일단, 지금 얘기하는 장자 얘기는 재밌게 표현한다면, 노는 게 제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놀자라고 얘기를 해요. 어려운 말로 소요하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소요. 소요, 유, 이게 장자 제1편 이름이 소요, 유입니다. 한자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라고 그랬죠? 대부분이 다 발음 요소라고. 이거 다 발음 요소예요. 소, 요, 유 아니에요? 이거 없어도 책받침. 이 책받침 뭡니까? 걷는 거 아니에요? 천천히 걷죠. 예. 걷는다는 거.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미 요소는 사실은 여기서 요, 책받침 밖에 없는 거예요. 책받침 밖에 없는 거예요. 책받침 밖에.
그거 다 이거 발음 요소예요. 그러니까 발음 요소니까 신경 쓸 거 없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젊은 사람들한테도 자꾸 한번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 저 발음 요소가 그 중국어에서 우연히 붙여진 소리고, 우리가 물을 물이라고 하고 돌을 돌이라고 하지만 뭐 물이 돌이 될 수도 있고 돌이 물이 될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우연히 우리가 물을 미음자를 넣고 그다음 돌을 디귿자로 넣어서 그 음의 요소를 찾은 것처럼 발음, 이것도 마찬가지로 발음 요소입니다. 아, 이게 소요하자는 거예요. 소요. 근데 소요가 뭐냐? 아까 얘기한 대로 걷는 거죠. 이게 걸을 걷는다는 거니까. 아까 천천히 걷는다고 했지만, 예, 걷는 요소입니다. 걷는 요소. 근데 왜 걸어요? 도대체 왜 걷느냐고? 왜 걷는 게 의미 요소가 됐을까요? 제가 아까 절대 현재를 누리는 방법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좀 걷다가 이렇게 땀이 좀 났을 때 그 쾌감이 있다고 한 것처럼. 저도 맨 처음에 그걸 모르겠더라고. 저 한 10여 년 걸어서 다녔어요. 산으로 이렇게 걸어서 다녔어요. 제가 굳이 청주에서 살겠다고 한 게 나는 이상향을 실천하겠다. 차를 버리고 내가 걸어 다니리라. 그래가지고 학교 옆에 아파트 하나 얻어가지고 계속 걸어 다니다가 그 새로 아파트 택지가 개발되면서 이렇게 산 하나가 생겼어요. 거기가 농사 짓는데 그 숨어있던 땅이 어떻게 아파트로 개발돼서 거기 아파트 얻고 산으로 이렇게 넘어 다녔어요. 그래도 한 시간이 안 걸려요. 빨리 걸으면 40분. 그래서 그걸 걸어 다니는데, 야, 걷기 싫죠. 근데 산에 들어가서 약간 숨이 차고 땀이 약간 날 때 그 바람이라도 한번 불어오면 왜 이렇게 즐거운지. 제가 사람들한테 다 물어봤어요. 왜 즐거워? 왜 즐거워? 뭐, 가진 대답을 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그런 대답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발이 있지 않습니까? 그 팔도 있고. 결국 사람이라는 게 걷게 되어 있는 동물이거든요. 그런데 그 기능을 실현하는 거예요. 자기의 본능을 실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실현이 힘들지도 않고 적당히 뭔가 이뤄냈을 때 이 인체는 행복해지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건 약간 사양철학적 해석이긴 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은 모든 기능이 있고 기능이 실현될 때 좋다. 그리고 저번에 덕 얘기했었죠. 덕이 하나의 능력이라고.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은 노래를 잘 불러야지 덕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사실 덕은 우리의 능력은 우리의 파워는 이렇게 걷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것을 못하게 할 때 우리는 불행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깜빡이 넣잖아요. 깜빡 요즘 좋아요. 특히 여성, 제가 청주에 유일하게 여자 교도소가 있습니다. 아이, 환영. 너무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아, 남자 교도소는 추워요. 옛날 건물이고. 근데 여자 교도소는 정말 호텔급이에요. 너무 좋아요. 진짜 따뜻하고, 뭐, 정말. 그리고, 여자 교도소, 그 죄가, 가장 많은 죄가 뭔 것 같습니까? 갑자기, 남성분들이 재밌어 하시는 것 같은데, 무슨 죄가 제일 많을 것 같습니까? 여성, 여자 교도소에. 저도 머물러 갔다가, 무슨 죄가 제일 많습니까? 했더니, 살인이더라고요. 아유, 씨. 그런데 강의는 다 끝났는데 그다음부터 다리가 떡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같이 놀고 왔는데, 놀고 나서, 무슨 죄가 많아요? 그랬더니 살인이래. 그래서, 아니, 왜 그래요? 왜? 그랬더니, 그러니까 남자가 잘해야죠. 아, 금방 알아들었어요. 대부분 다 남편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칼로 푹푹 찔러가지고, 아니면 이제 자식 보호한답시고, 이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우발적이고, 계획적이지 않고, 그래서 거개가 7년 안에 나온대요. 살인이긴 하지만 다 모범수들이고 해서 7년 안에 나와요. 그러니까 남자가 잘해야죠. 교도관 얘기가 그래요. 남자가 잘해야지. 이게 대부분 다 남편 죽인 건데 또 하나는 있죠. 그 작은 죄들이야 일찍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7년은 장기 아닙니까? 따라서 전체 장기 범죄율로 보면 당연히 살인죄가 많을 수밖에 없죠. 7년이고, 요것도 통계의 하나의 기준이니까, 그러니까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7년씩 사니까. 예, 근데 그분들의 가장 괴로움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좋은데도 거기 안 입고 나오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성분들은 역시 다르긴 다르더라고. 뭐가 제일 힘듭니까? 그랬더니, 목욕 못 하는 거. 일주일에 한 두 번만, 이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것도, 아, 목욕 좀 자주 좀 시켜드리지, 그래요, 뭘. 그걸 좀 자유롭게 목욕하게 좀 하지, 그러면. 그럼 이제 교도관 입장에서는, 아니, 그럼 여기가 깜빵이지. 여기가 무슨 호텔이요?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제. 괴로운 것도 있어야지. 그래 죄를 안 짓지. 뭐 그냥 그렇게 편하면 뭐 이게 무슨 감옥입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모르겠어요. 남자들은 또 목욕 갖고 그렇게 불평을 안 해요. 오히려. 근데 여성들은 가장 힘든 게 씻는 거더라고. 그러니까 아주 죽겠다고 말이야. 이게 좀 매일 좀 씻게 좀 해주든지 뭐 그러지.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장자에도 나와요. 아무리 좋은 음식 줘도 사람에게 가축으로 키워지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열 걸음을 가서 한 번 간신히 모이를 쪼아 먹더라도 그게 행복하지. 우리 안에 갇혀서 매일 호화스럽게 밥 먹는 거 어떤 짐승이 말하겠느냐.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가장 사실 그 감옥에서 어려운 게 뭡니까? 마음대로 못 가는 거예요. 소요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못 걷는 거예요. 운동 시간 주죠? 그 뺑뺑 도는 거야, 이제. 거기, 저 뺑뺑 돌고. 저도 예전에 이렇게 보면, 서대전 교도소 같은 데는 위에서 보여요. 그래서 근처, 제가 아는 아파트 갔더니 보이더라고, 이렇게 다 보여요. 그러면 거의 뺑뺑 도는 게 일과예요. 거기가 엄청 커요. 서대전 교도소가, 대전 교도소가. 매번 시간 땡땡 주면 이제 1시부터 2시까지 도는 거. 그러니까 그것도 운동이랍시고, 그거 다들 나와서 걸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걸으려고. 우리는 전철역 저기 너무 멀어, 귀찮아. 걷는 거 귀찮아 하는데, 아까 스님 얘기했죠. 걷는 게 얼마나 행복한 것이냐고. 걷는 게, 네 발로 걸을 수 있다는 게 정말 행복한 일이라고. 그 스님이 자기가 늘 누워있어서 안다. 라고 하면서 요가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걷는 행위를 여기다 넣은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가 왜 걸으면 행복한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서양 철학적으로 자기의 모든 기능을 발휘하는 거, 자기의 덕을 실현하는 거, 노래 잘하는 사람이 노래 부르고 잘 달리는 말이 막 갈리는 거, 그게 덕을 실현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두 다리가 있는데 그리고 씩씩하게 발을 저어가면서 걸으면 얼마나 즐겁습니까? 저는 사실 저 골프 같은 거 시간이 없어서도 못하지만 저 우리 골프 할 때 보면 대부분 빨리 가라고 그냥 그 차 태우잖아요. 그런데 시합하는 사람들 봐요. 다 걷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스포츠가 되는 거죠. 그렇게 걸으면서도 집중을 해가지고 땅 때려야지 한 공유하는 거 하나 실려고 그렇게 걷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 같은 데 보세요. 다 자기가 대부분 이제 끌고 다니지 않습니까? 이거. 걷는 운동이죠, 이게. 아, 살 쏙 빠져요. 그렇게 걸으면. 진짜 쏙 빠집니다. 이렇게 걸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걷는다는 행위를 통해 가지고 소요 해놓고 이거가 요즘 말로 하면 바로 영어로 이렇게 번역한 것도 있습니다. 아예 이게 바로 플레이 놀자는 거예요. 이게 근데 노는 거죠. 우리가 등산 가는 것도 우리가 일하러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놀러 가는 거 아닙니까? 골프하러 가서 막 걷는 것도 놀러 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감옥에 있는 분들이 가장 못하는 게 자기 멋대로 못 걷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굶어 죽더라도 나와서, 빌어먹더라도 나와서 자기 마음대로 걷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애들도 보세요, 애들도. 콧바람 쐬고 싶어 하잖아요. 콧바람. 왜 우리가 콧바람을 쐬고 싶어 합니까? 강아지는 안 그렇습니까?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산책을 시켜줘야지 얼마나 행복해 합니까? 그리고 강아지의 기능은 코 아닙니까? 코. 그 기능을 마음껏 누리도록 냄새 맡게 해주는 거가 강아지의 행복 아닙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집에 개가 동네 어귀에 그 집 딸내미 뭐 누가 오면 다 아는 거가 짖고, 냄새 방향이 그쪽에서 오면 걔네들은 아는 거예요. 얼마나 코가 언어인 거죠. 그야말로 소식인 거예요, 코가. 그러니까 누가 오는 거 다 아는 거죠, 이게. 개가 우리 사람보다
한 몇 배 정도 발달돼 있겠습니까? 이게 가장 많은 경우 10만 배랍니다. 그러니까 요즘 막 미국에서 암도 찾아내잖아요. 암 걸린 사람들의 그 어떤 그 냄새가 있다는 거예요. 특정한 암에 대해서 냄새를 시키면, 아니 좋은 개가 10만 배, 웬만한 개는 한 천 배, 만 배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10만 배짜리는 당연히 암도 찾아낼 겁니다. 저 사람한테 특이한 냄새가 나네. 그게 그 암의 어떤 90% 이상이 된답니다. 미국에서 요즘 그거 갖고, 아, 너무나 쉬운 거 아니에요. 사람 안 괴롭히고도 냄새 갖고, 이거 조기 발견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찌됐든 저 동네 여기에서 누구 왔는데 얘네들은 어떻게 알지? 라고 신기해 하는데 바람이 반대 방향으로 불면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바람이 이 방향으로 불어야죠. 예, 이렇게 자기 자신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떼서 그냥 유라고도 합니다. 소유와 유는 같은 뜻입니다. 소유와 유는. 유. 놀자는 거죠. 근데 왜 저게 걷는 건데 왜 놀자. 그래서 중간치기로 우리 논인다. 논인다라는 또 말도 쓰죠. 논인다. 논다는 너무 그냥 뭐 화토치고 논다가 되지만 논인다 하면 뭔가 걸으면서 산보하는 느낌이 나니까. 저 소요. 우리말로 하면 딱 하나예요. 산보입니다. 산책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여쭤봅니다. 우리 저 산보를 목적을 갖고 하는 거예요? 아니죠. 결코 아니죠. 이게 중요해요. 이 등산하는 것도 아니고 산보. 그냥 어슬렁. 아까 그 표현을 잘 하셨어요. 천천히 걷을 거라고 하는 거죠. 어슬렁 거리는 거예요, 이게. 콧바람 쐬는 거예요, 이렇게 어슬렁. 여기에 목적이 있으면 소요 아닙니다. 그 노동이 되는 거지. 소요, 목적이 없어야 돼요. 목적이. 바로 이 장자는 노는 인간을 아주 인간의 특징으로 잡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계속 배운 노자, 무의 정도예요. 억지로 하지 마라. 내버려 둬라. 그런데 장자는 한 걸음 더 나갔어요. 노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놀아야 한다고. 호모 루덴스, 이거 호이징어, 호이징가라고 예전에 배우기도 했죠. 호이징어라는 그 네덜란드 사람이 얘기한 건데, 인간의 특징이 뭐냐? 노는 데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많은 동물들이 있지만, 사람만큼 저렇게 잘 노는 동물들이 어디 있냐? 별의별 짓을 해서 다 놀잖아요. 아까 얘기한 화토만 합니까? 축구로 놀고, 별의별 걸 다 놀고 있어요. 특히 애들은 어디나 갖다 놔도 지네들끼리 놀이를 찾아요. 전 그게 제일 신기해요. 아, 그보다도 더 신기한 거는 뭐냐면, 저는 초등학교 가서 애들 노는 거 보면, 우리 초등학교 때 놀던 걸 똑같이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놀이의 양식이 그 나이 또래로 전승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저는 저희 집이 제가 주인인 줄 알았더니 저는 흘러가 날아가고 아무도 주인이 없는 집이더라. 이게 자식이 살고 그 다음 또 떠나가면 또 딴 사람이 살고 이렇게 제가 학교 연구실에 못 하나 안 박았다 하고 하는 게 여기서 머물러서 뭐 한 2, 30년 머물렀다 떠나는 거지 이게 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꾸 이게 빠져주는 거 이런 것처럼 놀이도 지네들끼리 다 전생되고 있더라고. 오징어 게임 이런 것들 하는 거 이렇게 보면서 야 애들은 어떻게 그 나이 또래 저게 전생이 되고 있느냐. 나도 잊어버린 지 오랜데. 예, 그런 거랑 비슷합니다. 결국 놀이가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요즘의 언어로 얘기한다면 게임이에요. 사실은 다 게임이에요. 그 젊은 애들이 저 컴퓨터 게임에 빠진다고 너무 야단 치지 마시고 그것도 게임이에요. 게임. 그래서 이 사람을 재미있게 만들고 사람을 사람답게 만듭니다. 제가 고등학교 가서 하나 썼다고 했는데 그 항목 중에 하나가 놀이입니다. 아예 놀이로 했어요. 그래서 어떤 놀이들이 있는지 혼자 하는 놀이, 골프도 어떻게 보면 혼자 하는 놀이죠. 근데 이제 여럿을 엮어서 그렇지. 아니면 씨름처럼 싸워서 이기는 방법, 둘이 하는 경기가 있고 단체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등등의 이 놀이가 왜 중요한지. 놀이를 우리가 벗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 난. 뭐, 하다못해
복권을 하나 사더라도 그것도 놀이고 여러 가지 놀이 아닙니까? 여기 보면 이제 스포츠 이것도 도박으로 들어가고 가장 재밌는 게 스포츠 더하기 도박 아닙니까? 누가 이길 것인가? 스포츠에서 도박 섞어보세요. 재밌었습니까? 그런데 방금 전에 우리 산보가 산책이 목적이 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노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아, 이를테면 돈을 벌기 위해서라든가 뭐 정복하기 위해서라든가 이렇게 되면 그것의 순수한 가치는 무너집니다. 달리 얘기하면 우리가 예술을 얘기할 때 예술의 무목적성을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 많은 예술들이 무슨 목적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이 그림이 무슨 꼭 목적이 있어야지 그리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익이 되든 안 되든 하는 게 예술입니다. 그거를 이제 칸트가 무관심성이라고 얘기했는데 번역이 너무 어려워요. 그때 관심이라는 표현 잘못된 번역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잘못한 거예요. 무이익성이에요. 이익을 하고 예술하는 건 예술이 아닌 거죠. 기본적으로. 물론 이제 현대 예술이야 돈 벌려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무이익성이 돼야 되는 겁니다. Without interest예요. 이익이 없어야 된다는 거. 독일어에서 똑같아요. When interest예요. 똑같이 interest라는 말 씁니다. 뭐 이자도 interest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흥미 있는 것도 interest지만 돈이 안 되는 거예요. 무이익성. 결국 가장 잘 노는 것. 이 예술이죠. 우리가 아는 뭐 백남준의 비디오 아트. 완전히 노는 거죠. 그게 무슨 노는 거예요. 노는 거. 어디까지 놀아보자. 이게 바로 백남준 아닙니까? 백남준 우리나라 가서 그 TV에서 나오니까 예술적 근거는 뭡니까? 뭐 이러니까 아 노는 건데요? 그랬더니 자꾸 다른 단어를 원해서 아니 나는 노는 거고 그래서 왜요? 왜? 그래서 아 나 논다는데 왜 자꾸 그래요? 이렇게 아 뭐 하면 그냥 그러면 사기치는 거죠 뭐 괜히 이렇게 그 정말 노는 게 정말 잘 노는 사람인 거죠. 이렇게 저렇게도 놀아보고 이렇게 뭐 하다못해 여러분들 다 아시는 현대 예술에 뭐가 나옵니까? 그 우리 현대 예술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무슨 마릴린 먼로 사진 흑백으로 갖다 놓고 이게 빨갛고 검은 거 갖다 놓거나 아니면 혹시 그 캠벨 숲 이런 거 기억하십니까? 통조림 그게 누구죠? 그게 앤디 워홀. 예, 워홀이죠. 근데 아, 저는 제발 그걸 캠벨 숲으로 번역하지 않고 가장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어떤 거겠어요? 가장 많이 먹는 게 동원 참치 아니에요? 진짜 그건 동원 참치로 볼 수 있을 때 그게 들어오는 거예요. 자꾸 캠벨 숲 그 미국 놈들 노사 아침마다 까먹는 거 그 우리 저기 풀 벗어 먹는 게 캠벨 숲이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캠벨 숲 하니까 무슨 특별한 이름이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전혀 아니거든요. 그 동원 참치예요. 아니면 동원 이제 꽁치 좋아하신다니까 꽁치 통조림 상품명이에요. 그냥 상품명이에요. 그러니까 번역 그대로 동원 참치로 들어오는 게 가장 맞을 것 같아요. 애들은 자꾸 그 동원 참치로 안 들어와야 되는 것처럼 생각해요. 전혀 아닙니다. 지금도 미국 가보세요. 지천에 널린 게 저 캠벨 숲입니다. 아직도 캠벨 숲은 장사가 잘 되더라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또 앤디 워홀의 또 하나 저 브릴로 상자 그거 바꾸면 뭐로 바꾸겠어요? 상자인데 뭘로 바꾸실래요? 그렇죠. 빙고 삼양라면 박스인 거죠. 요즘 신라면으로 바꿔야 되나 모르겠는데 우리 노상 그 정치권에서 라면 박스로 돈 갖다 줬어요 라고 할 때 우리 감히 따고 잤습니까? 라면 박스에 돈 넣어가지고 그럼 그게 1억이라든 아니라든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딱 라면 박스에 브릴로 박스가 무슨 특별한 이름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라면 박스예요. 이렇게 가볍게 들어야 한다고요. 그것처럼 노는 거예요. 앤디 월 그냥 노는 거예요. 동원 참치 캔 갖다 놓고 싸놓고
사진 찍어놓고 이거 예술이네 해놓고 삼양라면 박스가 떠놓고 이거 뭐 삼양이 젊은 사람 잘 오나 친라면이 나요? 삼양라면도 잘 알아요. 감이 와 딱 그냥 바로 이렇게 와야 되는 거예요. 그 이름에 매달리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어쨌든 우리 사람은 어른이 돼서도 유일하게 놉니다. 아이 사자들도 놀아요. 침팬지들도 놀아요. 어려서는 그게 뭐 사냥을 익히는 것이든지 어쨌든 어려서는 다 노는데 이게 나이 들어서도 끊임없이 노는 게 역시 사람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바로 그 노는 사람이야말로 인성을 제대로 발휘한 아까 걷는 거가 그만큼 소중하듯이 걷는 거 저도 저 예, 약해지고 그럴 때 제가 얘기합니다. 그 뭐냐면 예. 이렇게 하면 되죠. 뭐. 예, 안 느리죠? 이렇게 하니까 똑같으네 이건. 예. 걸을 수 있는 거가 예. 걸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 이인 걸 깨달으라고 그 스님 그 얘기는 또상 그 별의별 동작을 다 하면서 요가 꼭 처음에 꼭 그 말을 하더라고. 걸을 수 있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러면서 시작을 하더라고. 그 양반 예. 그래서 어쨌든 장자는 늘 현재성을 또 강조를 합니다. 현재성. 그 장자에는 이런 얘기가 또 나와요. 요거 이제 얘기하고 나서 요것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물고기가요. 이렇게 수레바퀴 안에 오늘처럼 비 오는 날인지 그 물이 고여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숨 쉬고 있었다는 거예요. 둘이서 간신히. 또 그러니까 이게 지나가는 사람이 보고 너 힘드네. 너 좀만 기다려. 내가 저기 운하를 파줄게. 저 한강서부터 운하를 펴가지고 너 이게 살려줄게. 무슨 얘기입니까? 운하 파는 동안에 다 죽죠. 얘한테 필요한 건 물 한 바가지라는 거예요. 물 한 바가지. 물 한 바가지. 아까 절대 현재라고 얘기했지만 이제 감정의 교감을 얘기한다면 당장의 동정심이 필요한 거예요. 물 한 바가지 필요한 거라고 얘 그 물고기한테는. 근데 걔한테 그냥 저기 운하를 파줄게. 소양강 댐으로 연결시켜줄게. 이게 걔한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예. 따라서 장자는 재밌게도 처음부터 끝까지 논설, 심한 논설은 없어요. 논증하지 않아요. 다 이야기입니다. 여기 작가분들 계신데 정말 훌륭해요. 그러니까 다 이야기예요. 다 이야기. 그래서 사실 장자는 그냥 아무데나 툭 피고 그 스토리 하나 읽으면 돼요. 어디나 다 이야기예요. 이야기.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요즘 말로 한다면 옴니버스 스토리입니다. 예. 옴니는 모두란 뜻이죠. 부스는 버스니까 이것저것 모았다는 뜻이거든요. 라틴어에서. 그러니까 버스가 버스인가 달기 이 사람 저 사람 다 태운다는 뜻이에요. 이게 버스가. 부스. 사실 이탈리아어로는 아직도 아우토부스라고 하죠. 자동으로 가는 이제 우리 부스 만든다고 할 때 그 덩어리 사람들 모아놓은 거 옴니버스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실려 있는 이야기거리란 얘기입니다. 옴니버스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들이 그런데 다른 얘기지만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만약에 장자에 이렇게 직접 장자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물고기들이 물이 없으니까 서로를 비대면서 거품을 내지. 만약에 물이 많으면 서로 비빌 이유가 뭐 있냐? 이런 식의 이야기예요. 사람도 부족하고 뭐가 욕심이 있으니까 자꾸 부대고 문대고 서로 이제 의지하지. 안 그러면 혼자 놀지. 이런 게 장자식 이제 어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철학적 언어를 꼭 논술로 해야 되느냐? 전혀 안 그렇습니다. 노자가 쉬었듯이
장자는 다 이제 우화인 거예요. 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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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소 무화할 때 우자입니다. 네, 화자까지는 안 쓰겠습니다. 왜? 장자에는 우언으로 나오거든요. 우언. 내 말에 열의 일곱은 다 우언이다. 맞습니다. 모두가 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 젊은 학생들한테도 장자책은 사. 중고책도 있으니까 사서 봐. 뭐 갖고 와. 너희들이 나이 먹어가지고 참 외롭고 힘들 때 장자책은 위안이 될 거야. 그때 안 되면 내가 책값 줄게. 나 찾으러 와. 그땐 내가 죽었을 테지만. 이렇게 농담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장자책은 언제나 열어주고 바로 우리가 이소 우하, 우하라고 할 때 우자가 장자가 어원인 거예요. 우. 그러니까 개미와 배짱이 얘기처럼 수많은 동물들이 나오고 수많은 이제 정말 웃기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다 뭐 별의별 동물들 다 나오고 하다못해 뭐 아침 버섯은 뭐 하루를 모른다는 등 이렇게 우리 하루살이가 하루밖에 모르듯이 이렇게 별의별 모든 비유로 우리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습니까? 논설이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저 우화가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습니까? 우화요. 왜요? 쉽게 얘기했잖아요. 쉽게? 네. 재밌잖아요. 재밌어서? 간략하고 재밌고. 예, 정말 좋습니다. 예, 정말 능력이 있으면 저래야 되는데 근데 저는 거기 더하기 또 하나가 뭐냐면 논설은 상대방을 좀 강요, 설득시키려는, 달리 얘기하면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것 같은 어법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걸 좀 쉽다, 재밌다고 표현하시는지 몰라도, 이 우화들은 자기가 차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적극성이 있는 거죠. 그 점에서 저는 철학적인 작업은 오히려 우화가 더 세지 않을까. 자기가 찾아내니까 이해하고. 우리 저 이소우에도 왜 왜 두루미와 여우 서로 밥 먹는데 이렇게 길쭉한 거 주고 하나 판판한 거 주고 이 얘기 하는 것처럼 이게 우리들에게 훨씬 더 상상력을 주고 반성력을 높여주는 것 같습니다. 뭐 가장 센 거는 사실 시겠죠. 시 같은 게 더 반성력을 줄 겁니다. 생각해야 되니까 뭔가 그래도 왔어. 내 감각에 아 이거 뭐가 왔어요. 그걸 계속 이제 곰내일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저희 10대 때 외운 시를 갖고 평생 써먹듯이 예? 30대 때 외운 시 갖고 써먹는 사람 못 봤어요. 다 10대 때 외운 거 갖고 다 써먹어요. 그때 뭔가 나에게 뭔가 찌릿하게 준 거 갖고 평생을 써먹듯이 이야기들도 마찬가지로 나에게 저 이야기가 왔어. 뭔가 해석이 됐어요. 그런 게 오래 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논설은 그때뿐이에요. 옳은 얘기 같아. 좋은 얘기 같아. 근데 별 볼 일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철학적인 이 서술도 아, 저 이야기의 전통을 회복해야 된다는 생각이 많습니다. 그거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니체지? 니체는 아예 글쓰기를 그쪽으로 했죠. 그 사람 공부를 시작한 게 그리스 비극 같은 거 공부로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의 전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공부하다 보니까 차라리 자기 철학적 논술도 저렇게 하자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혹시 영화 중에서도 옴니버스 스토리 영화 생각나시는 거 있습니까? 이를테면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건 따로 떨어져 있는데 2시간짜리 영화 안에 한 3편 정도를 넣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주인공이 이 영화에서 주인공이 있고 이 영화의 주인공이 있고 이 영화의 주인공이 파트 1, 파트 2, 파트 3가 완전히 다른데 파트 3 끝부분에서 여기 있는 주인공이랑 여기 있는 주인공이랑 여기 있는 주인공이 만나서 끝나는 식으로 그렇게 편집해 놓은
진짜 무슨 그 B급 깡패 영화들도 있고 막 이렇습니다. 예, 이런 거죠. 그리고 단편들이 이제 모이는 건데, 그 저도 그 한강 그 채식주의자 그 상 받았다고 하는 그것도 정말 재밌잖아요. 3인의 시각이 다 다르게, 예, 3인의 시각이 다르게 모아놨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서 하나의 세계를 그려내는 거예요. 뭐 언니의 입장, 동생의 입장, 뭐 남편의 입장, 뭐 이렇게. 사실 저도 이 소설 같은 거 유행하면 뜨면 바로 봐요. 그래서 서점 같은 데 딱 가가지고 거기서 쑥 보고 탁 닫고 이제 안 사고 그런 편인데, 뭐 저거는 제가 어디 공주에 갔었는데 버스 기다리려고 한 시간 정도, 한 30분 넘게 남았어요. 그래서 저 정도 보겠지 싶어가지고 딱 들었는데 안 되는 거야,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거는 사서 보는 책이지. 이거는 이게 이 터미널에서 볼 책이 아니라, 이건. 이게. 그래가지고 포기를 하고, 이게 문장이 이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서 봤더니, 아이고, 이 한강이 왜 어려운 거 했더니, 그 아버지가 그 시인이더라고. 소설가. 소설가죠. 소설가 저쪽에 한승원. 예, 불교 쪽 생각 많이 하고, 제가 거기 집도 가봤어요. 거기 남해 저쪽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장인가? 저 바닷가 끝이더라고. 아주 그 끝에 이렇게 하고, 거기 이제 딸내미고, 그런데 이 한강의 이 문투가 시적이더라고. 물론 그 안에 또 시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안 읽히는 거예요. 이게 약간 곱씹어서 읽고 읽어야 되는 게 문투지. 제가 이게 서서 읽을 정도로 이렇게 그 녹록하지가 않더라고, 문장이. 그래가지고 참 길거리에서 서서 읽는 이 특기를 실패한 경우가 이 한강 겁니다. 한강 거는 몇 번씩 읽어서 생각을 해야 되더라고요. 문장들이. 근데 그렇든 그런 문장으로 어떻게 번역해가지고 또 상 받은 거 보면 또 그 번역한 사람도 대단해요. 그것도.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모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시각이 있고 그 이야기 속에 또 이야기도 또 나와요. 너무나 재밌게도 나중에 기회가 된 얘기지만 이야기인데 이런 얘기가 있다라고, 그러니까 이야기 속에 A, B가 나와요. 그러면 A가 너 이런 가라는 얘기 들어봤니? 라고 A가 얘기를 해요. 그럼 B가 떠나서 그래요? 너는 나라는 얘기 들어봤니? 라고 얘기를 해요. 이야기와 이야기를 경쟁시켜요. 그래놓고 이제 B가 너는 봐라, 너는 나라는 이야기는 모르고 가라는 이야기만 알고 있구나, 이렇게 끝나는 이런 식의, 그러니까 액자 속에 액자를 넣는 그런 점은 아주 탁월하죠. 너무나 탁월한 거죠. 이거 한번 언제 들려드릴게요. 그 구조를 얘기해서 잘 생각해보면, 그런데도 그렇게 복잡한데도 쉽게 들어와요. 이게 구도는 복잡한데 쉽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언어의 보고가 아주 관찰의 성지라고 했는데 정말 관찰의 성지입니다. 이것저것. 저는 사실 공부라는 게 별거 아니고 자연물에 대해서 관찰을 잘하면 깨달음이 있는 거거든요. 요즘 젊은 애들이,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잃어버린 그 반성력이 바로 자연을 보지 않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스피노자만 하더라도 거미가 집 짓는 거 보고 뭐 생존력에 대한 얘기를 했다고 하듯이 얼마나 신기합니까? 뭐 거미들 아침만 보면 그 거미줄 짓고 그렇게 치워도 또 치고 거기에 매달린 거 봐서 또 흔들리면 먹고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그런 식의 모든 관찰이 장자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재밌습니다. 그래서 야 어떻게 이걸 봤지? 이럴 정도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아는 우마나의 개구리, 이거 장자에 나온 얘기입니다. 예? 이거 장자에 나온 얘기, 우물의 개구리. 그리고 뭐, 당랑거철, 당랑이 이제, 마차랑 싸운다 이거지. 나도 이 무기가 있는데, 마차 너 정도 못 이기겠니?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거. 조삼모사. 이것도 다 장자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원숭이한테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 하니까 화냈는데 반대로 아침에 4개, 저녁 때 3개 주니까 좋아했다. 조삼모사.
이것도 장자에 다 나오는 표현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붕의 비유, 뭐 대붕처럼 대붕의 높은 뜻을 품고 할 때 대붕, 다 이게 장자에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장자가 큰 책이고 재미있는 책입니까? 그러니까 노자는 시로 나갔다면 장자는 이렇게 이야기로 나가가지고 성공한 사람입니다. 예. 이게 바로 지금 이야기 속에 이야기가 들어있는 예입니다. 저도 정리를 해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 정리를 해보니까. 정리 안 해도 금방 들어와요, 사실은. 이야기가 그냥, 이게 뭐라 그러나, 이렇게 술에 술탄 듯, 물에 불탄 듯 잘 넘어갑니다. 해시가 장자의 친구입니다. 이거 소요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해시가 그럽니다, 장자에게. 네 말은 너무 커. 쓸데가 없어. 커서. 응? 허무 맹랑하다는 얘기야. 참. 맹랑하다는 말도 장자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맹랑지연. 그것도 맹랑이라는 표현 자체가 장자가 어원입니다. 맹랑이라는 표현. 이놈 맹랑해. 할 때 맹랑. 참, 그게 영어로 표현해 보세요. 그 맹랑이라는 표현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그 그냥 웃겨. 리디큘러스도 아니고. 뭐 휴머도 당연히 아니고. 그 맹랑한 거는 다른 뜻이에요. 그 독특한 뜻이지 않습니까? 그 장자가 어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대로 빌려 쓰는 겁니다. 네 말은 너무 커서 쓸데가 없어. 자, 그러면서 이야기 1이 나옵니다. 비유 1입니다. 이제 해시가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해시가. 야, 바가지가 있지? 바가지가 적당해야지 써먹는 거요. 보세요. 조그만한 거는 물 떠먹고, 좀 크면 쌀 씻고, 예? 웬만해야지 바가지 쓸 거 아닙니까? 근데 네가 말하는 건 너무나도 큰 바가지 같아서 아무 데도 못 써. 그러니까 이만하단 얘기지, 그냥. 예, 이만하단 얘기예요. 야, 그거 어떻으니? 쓸데없지? 이렇게 깝니다. 그러니까 장자가 이야기를 이제 시작합니다. 또 하나의 비유를 들어요. 너 혹시 이 얘기 들어봤냐? 네 얘기는 잘 들었지만, 너 이 얘기 들어봤어? 손 안 트는 약방문을 가진 세탁업자가 있었대요. 손 안 트는 거, 이거 쉽게 얘기해서 주부습진 안 걸리는 거예요. 얼마 좋아요? 그러니까 세탁업 할 때 그냥 크게 도움이 된 거죠. 빨래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손이 안 트는 약방문이 있다는 걸 알고 어떤 사람이 찾아갑니다. 나 그거 나한테 팔어. 그랬더니 이 세탁업자가 가족들을 모아놓고 또 상의를 합니다. 야, 이게 돈 주면 되는데 팔을까? 그랬더니 가족들이 이제, 예, 아버지 파세요. 우리도 편하게 삽시다. 그래서 팔어 넘깁니다. 그래서 그 세탁업자는 세탁업을 면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집 한 채나 상가 하나 받아가지고 이제 편하게 살게 된 거죠. 근데 그 사람은 그 약방문을 들고 임금에게 갑니다. 그래놓고 수군, 해병대를 달라. 라고 해서 그 약방문을 처치해서 아시다시피 군대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조만이에요. 그러니까 수전에서 크게 이기는 거예요. 해병대처럼 물싸움에서 우리 오월동주 이런 거 나오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나라에서 너무 고맙다 그래가지고 나라를 하나 줘요. 장자는 얘기합니다. 누구는 그 약방문 갖고 세탁업을 면하는데 그쳤으나 누구는 나라를 얻었잖니. 이렇게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현실로 돌아와서 말합니다. 이야기 3입니다. 이게 장자가 해시한테 까는 거예요. 너 아까 저기 바가지 얘기했지? 너 바가지 크다고 쓸데없다 그랬지? 넌 왜 그 바가지를, 그 큰 바가지를 강과 호수, 강호에 띄워놓고 뱃놀이 할 생각은 안 하니? 뭐 꼭 쌀 씻어야 돼? 꼭 물 떠먹어야 돼? 그거 갖고 강호에 띄워놓고 놀면 왜 안 되는데? 여기 나오죠. 플레이하면 왜 안 되는데? 너는 머릿속에 완전히 논다는 생각을 빼놓고 있구나. 그래서 너는 그거밖에 안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고 있어요. 제가 이제 읽어드릴 거는 이런 걸 정리해 놓은 거지만 거기가 다 이런 식이에요. 이야기가 있고 이야기 속에 이야기가 있고 또
이야기 속에 이야기가 또 이걸 까고 그 다음 또 다시 본류로 들어와서 비유 1번을 또 까는 거예요. 이제 큰 바가지 강호에 띄워놓고 놀면 재밌겠죠. 왜 재밌게 놀 생각은 안 하냐 그 얘기입니다. 예, 요 얘기하고 이제 좀 가겠습니다. 결국 장자가 바라는 건 뭡니까? 큰 바가지 띄워놓고 놀면 왜 안 되느냐고 한 것처럼 뭐겠어요? 유용한 것만이 오히려 유용하다는 뜻이에요. 이건 노자에 없는 생각이에요. 무용한 게 더 유용하다는 거예요. 유용한 것만 너희들은 유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쓸모없는 것이야말로 더 쓸모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쓸모있다 없다는 사람의 판단이다 이거예요. 그 사람의 판단만 벗어나면 충분히 쓸모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용지용을 얘기합니다. 요거는 꼭 기억해 두십시오. 무용지용. 그래서 장자는 이런 식의 비유를 또 합니다. 사람이 서 있기 위해서 한 평이면 되죠. 그럼 한 평 외에 모든 것을 파버리면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없잖아요. 다 우리가 서 있기 위해서 한 평밖에 필요 없지만 다 그 필요 없는 땅이라고 해서 다 파버리면 제가 꼼짝달싹 못 사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는 저 쓸데없는 저 땅덩어리 때문에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일이 그렇다는 거죠. 무용이야말로 유용한 거지 유용은 인간의 판단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무용한 것이야말로 유용하다. 이게 장자에게 아주 독특하게 드러나고 있는 노자와도 다른 생각입니다. 그걸 제발 받아들이라는 거죠. 예술이 쓸모가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문학이 이렇게 쓸모가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한강 채식지지 안 읽어도 잘 살아요. 아, 이것도 쓸모없어요. 쓸데없어요. 근데 없으면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우리들이 쓸모의 세계에 머물지 말고 쓸모없음의 세계야말로 정말로 쓸모있음을 받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분명히 느끼실 거예요. 내가 젊었을 때 쓸모있던 시절 그거에 비하면 지금 쓸모없을지 모르지만 그 나이든 원숙함이라든가 그 지혜라든가 그거는 어디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정말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아, 저 때는 저랬는데 저게 저러는구나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애들한테 뭐 손주들한테도 아들한테 그건 아니다 여기서 참아라 그래 안 돼 이건 이래야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원숙함이 얼마나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까? 제가 다행히도 대학에 있으면서 그 공대 사람들한테 우선 치도고들을 당합니다. 니네들 쓸데없는 놈들 말이야 인문대학 인문학 해가지고 뭐 문과라서 죄송합니다 이런 소리하고 니네들 돈도 안 되는 것들 이렇게 떠들다가 한 나이 한 이제 60쯤 제대 또래 되면 공대 교수들이 할 일이 없어지거든요. 아시잖아요. 퇴직해야 돼. 그 양반들은 진짜 나가야 되는 게 쓸모로 본다면 예, 왜 60 보고서까지 있어 이게 어떻게 사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그건 다들 긍정합니다. 공대 교수들도 한 55세 이상이면 프로젝트 관리나 하고 이렇게 나눠주는 거 이렇게 귀찮은 일 해주고 이렇게 예, 여기서 요거 하고 이렇게 직접 이제 머리는 안 돌아가면 그거라도 하라 뭐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그 어떤 경우는 뭐 이제 일찍 관두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때서야 그 양반들은 이제 부러워합니다. 야. 니네들은 좀 이제 좀 뭐가 보이지? 이러는 거예요. 아, 맞기도 해요. 열심히 정말 공부했다는 전제가 있다면, 아, 이거 가끔 가다가 저 글 쓸 때 옛날에 안 보이던 게 보일 때,
야, 이거 좀 더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자꾸 들 때가 있어요. 예전에 해석이 안 됐어. 근데 지금 해석이 돼. 저는 그냥 그 단순히 나이에 따라서 노화가 달리 일긴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로 이게, 좀 보이는 거야, 이게. 쭉 보면. 저도 처음에 볼 때, 안 보였어요. 두 번째 보니까 좀 알 것도 같아요. 세 번째 보니까 확연하게 들어올 때 그 쾌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걸 10년 전에 읽었으면 제가 그렇게 읽어냈을까 싶을 때가 있는 거죠. 예, 그런 점에서 쓸모없는 것도 쓸모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재밌는 얘기 말씀드리면 저 충남대 같은 경우는 워낙 카이스트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 공대가 세요. 그래서 그 공식석상에서 이 문대 왜 필요하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막 오고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충북대만 하더라도 그런 소리 했다면 맞아 죽어요. 또 이 문대 이쪽이 세서 아직도 그래서 이 대학마다 왜 순서 매길 때 인문대학이 1등으로 있는 경우도 있고 요즘 거의 다 없어져가지고 인문대학 1등 안 넣고 그냥 이응자로 집어넣고 막 이렇게 해요. 기읍자가 공대니까 기읍자로 가기도 하고. 근데 그거를 아직도 충북대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사회 쪽에다가 함부로 발언은 못해요. 공대에서. 그런데 이제 충남대는 아, 뭐 철학까지 있으면 뭐해. 이런 소리를 이제 해도 공격을 덜 받는. 워낙 카이스트가 바로 옆에 있고 막 이래서 그런 모양입니다, 이게. 예. 자. 근데 또 이쪽 아시다시피 나이 들어서 계속 우리들이 삶을 이렇게 넓혀가는 거죠. 무용한 거. 아까 얘기했던 대로 내가 서 있기 위해서 한 평밖에 필요 없지만 이 내가 걸어 다니기 위해서 이 필요 없는 땅이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바로 이 점이 우리를 이렇게 힐링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젊은 학생들한테 장자책은 사서 봐도 돼. 돈 아끼지 마. 나이 들어서 봐도 재밌어. 너의 삶을 위로해 줄 거야. 위로해 주지 않으면 그때 와. 내가 돈 물어줄게. 그때 얼마 아팠어요. 그리고 제가 그 얘기도 합니다. 장자책 중고에서 사면 싼 것들 많아요. 야, 니네들 저 당근마켓 잘하잖아. 자, 두들겨. 몇천 원이면 사.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특히, 이제 여기 우리 이제 두 번째 오늘 말고 다음 시간에 얘기지만 장자의 성의는요 멀쩡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기본이 발 하나 잘리거나 그래요? 예. 그게 형벌을 받았더라도 형벌을 받았을지라도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것도 사실은 그냥 그 사회 속에서 얽매인 거에 불과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얽매였기 때문에 잘린 것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온갖 불구가 한몸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성인으로 그려집니다. 뭐 그냥 언쟁이 꼽추 다 함께 있는 사람이야말로 성인이다. 불구의 성인, 갖추지 않아야 성인이다. 이건 한마디로 표현해서 덕이 중요하지 형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형체는 허우대가 멀쩡한 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허우대. 그거 안 중요하다는 얘기죠. 허우대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진정한 덕이야말로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실 지금 이제 선생님들 뭐 아닌 분도 있겠지만 형체를 벗어나고 있지 않으세요? 형체가 무슨 뭐 큰 의미가 없다는 거를 아시지 않습니까? 이 형체라는 게 별 의미가 없다는 거. 예? 그리고 오히려 내가 갖춘 어떤 덕이 더 필요하다는 거 그거 느끼시지 않습니까? 바로 장자가 그걸 통해서 무용지용을 얘기를 합니다. 무지용. 역시 대단하십니다. 아, 노자가 무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한 세 가지 정도로 얘기합니다. 첫째는 모든 무에서 유가 나왔다. 우리 저 도표에서 유무 공부고처럼 모든 무가 다 근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가 유를 낳는다는 거예요. 모든 유는 뭐 이렇게도 됩니다. 예, 이게 from으로 보면 되니까 무로부터 모든 유는 나왔다. 이렇게 일단 얘기합니다. 이게 절대 무예요. 모든 것은 무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첫 번째.
뭐 이런 얘기만 하느냐? 아닙니다. 두 번째로 유무 예 유무 상생 유와 무가 상생 이때는 뭡니까? 상대적이죠.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아까 이거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있잖아요. 있고 없고 이 정도로 높고 낮음이 상대되듯이 유와 무도 상대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다. 그게 상대무입니다. 이거 절대무라면 그리고 마지막에 얘기하는 거가 바로 무지용인 거예요. 이거 무용지용 아닙니다. 이때 무는 허공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이거 여기 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벼 있는 게 뭐 이거 찢어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뭘 담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릇도 마찬가지죠. 건물도 마찬가지죠. 건물도 이거 뭐 콘크리트를 어떻게 우리가 뭐 씹어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빈대를 만들기 위해서 뭐 화장실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 빈대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이거예요. 허공. 그러니까 노자식 표현에 따르면 바퀴가 굴러가는 뭐 까닭이 뭐냐 축에 빈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바퀴를 껴서 바퀴 축처럼 빈대가 있어야지 바퀴가 돌아가지 않느냐. 그거 없이 무슨 바퀴가 돌아갈 수 있느냐. 그릇도 마찬가지고 방도 마찬가지고 빈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건 또 제 비유지만 아주 맞는 비유입니다. 건강이 뭡니까? 이 속을 잘 비우는 거예요. 사실은 애들 봐요. 밥 먹자마자 팍팍 싸고 그냥 속을 계속 비우잖아요. 배고파! 배고파! 이렇게 하면서 나이 들수록 이게 속이 차잖아요. 결국 죽음이란 게 뭡니까? 폐에 물차서 대부분이 많은 경우가 폐에 물차서 다 돌아가시는 게 많지 않습니까? 대부분 폐렴이더라고요. 사망이 제일 원인 의사들이 진단하는 건 폐에 물차가지고 폐렴으로 대부분이 그렇게 되던데 그리고 나이 들면 뭐 변비다 자꾸 막히잖아요. 소화도 안 되고 비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무의 쓰임인 거예요. 그래서 노자는 이렇게 절대무, 상대무 그리고 유용한 것으로서의 유용한 무조, 무지용을 강조하는데 많은 학자들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 이 두 다른 걸 구별을 못해요. 장자와 노자는 확실히 다릅니다. 장자는 저 무용의 쓰임, 쓸데없는 것이 쓸데 있다는 것이고 노자는 무야말로 쓸데 있다는 얘기고 예, 요거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다릅니다. 예, 노자는 무용지용 얘기 안 해요. 그리고 장자는 또 무지용, 노자 얘기할 때는 뭐 간간다 쓸 때가 있어요.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장자 생각엔 그게 자기 관점 아니에요. 장자는 분명히 무용지용이에요. 쓸데없는 것이 아말로 쓸데 있다. 아주 강하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뭐 저희 어머니, 뭐 국가적으로 그 쓸모가 있었어요? 근데 저에게는 가장 쓸모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식이 그래. 그러니까 요즘은 그런 소리 함부로 안 하는데 뭐 저 아줌마들 때 못 살겠어? 그 아줌마들이 다 자기 엄마예요. 사실은 각자에게 어따 대고 저 아줌마들 때문에 못 살겠다는 소리를 해요. 예전에들 많이 그랬잖아요. 그럼 진짜 자기 어머니를 욕되게 하는 건데도 그걸 모르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삶이라는 게 쓸데없는 것이 태반인 거예요. 그리고 그걸 버려야지만 진정으로 사람의 존엄성, 가치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쓸모의 가치에 매달리면 안 되죠. 그러면 사람은 정말 진짜 돈 놓고 돈 먹기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제 사람에 대한 가치도 그렇고 쓸모없는 것을 쓸모있게 여길 수 있을 때야말로 이제 만물에 대한 이제 해안이 피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장자 들어갔는데 요거 질문 한번 좀 받고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오늘 비가 와서 좀. 최근 몇 페이지를 참고 읽어보면 되는데. 예, 지금 163쪽으로 갈 겁니다. 예. 네. 참다운 성인은 불구다. 여기입니다. 예. 163쪽입니다. 예.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장자와 공자를
장자 이렇게 공자가 많이 나와요. 그건 다음 시간 얘기고 오늘은 이제 불구 얘기만 할 겁니다. 바로 왜 불구가 나오는데요? 불구가 쓸모없는 것 같아도 오히려 덕은 더 높다 이겁니다. 형체를 버릴 줄 알기 때문에, 버렸기 때문에 이미. 장자가 강조하는 면을 알겠죠. 이따가 쉬었다가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혹시 미녀들의 수다 좀 예전에 기억하십니까? 예. 외국인 그, 여성들이 남자를 볼 때 어디를 가장 먼저 보겠습니까? 남자 신체 중에. 한국인 여성들이 남자의 신체 중에서 어떤 면을 가장 우선적으로 보겠습니까? 저 그거 보고 정말 웃었어요. 뭐부터 봐? 남자. 네, 외모 중에서 어디? 외모 중에서 어디? 뭐. 얼굴이에요? 예? 네? 키? 뒤에요? 뒤태요? 뒤태 어디에요? 아, 현대적이시네. 현대적이네. 거기에 나온 한국 여학생들은 대부분 다 키를 얘기하더라고, 키. 근데 거기에 나온 요즘 저 많이 뜬, 그 중에서 많이 뜬 저 사람도 있지만 그 전 세계 친구들인데 대부분 다 엉덩이를 보더라고. 어우, 현대적이십니다. 뒤가 엉덩이 맞습니까? 그걸 보고 한참 웃었던 게 뭐냐면, 야, 역시 한국 문화에 익숙한 젊은 여학생들이라도 허우대, 형식이죠. 이걸 보는 거고, 외국 애들은 이제 뒤태, 엉덩이부터 본다고.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게 다. 전 너무나 웃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탈리아에든, 뭐, 러시아에든, 다 뒤, 그러니까 표현을 재밌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냥 엉덩이 그러더라고요. 뒤태란 표현하라고. 엉덩이 본다고. 엉덩이 뭡니까? 어떻게 보면 남성의 힘, 또는 이제 어떤 그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이게. 애가 좀 힘 좀 쓰나, 없으나, 이렇게. 그러니까 그걸 보고 전 정말 놀랐어요. 왜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다를까? 키부터 보시지 않으세요? 왜 한국 사람들 다 키부터 보잖아요. 근데 그거는 형식인 거죠. 외국 애들이 보기에 키는 쓸데없다 이거지. 뒤태가 뒤태란 표현이 게 좋네요. 아주. 엉덩이가 중요하다. 아주 웃기더라. 거의 20명 대 20명이었는데, 한 15명 대 한 15명이었는데, 거의 정반대로 이렇게 나오더라고. 근데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잠깐 쉬겠습니다. 예.